심령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깊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깊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너 주께서 주신
높은 목소리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지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뜨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항상 그리워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살아도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주구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갈고리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소망, 영원한 능력, 예수 십자가. 우리의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힘든 상황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빨리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지난달 동안 온라인으로 인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 곁에 있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 와보았어요. 베트남 나오기 직전에 저희 집 식구가 4명이 이곳에 방문했던 와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화문 혹시 다녀와봤던 친구들 아시나요? 네, 이순신 동상과 또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죠. 몇 년 전 도시개발 차원에서 광화문 광장을 더 넓고 또 새롭게 꾸미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가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로가 왕이 행차하는 길이라고 해서 어가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가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길 양옆에 병조, 형조 뭐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그 관청이 세 개씩 있어서 육조 거리라고 했어요. 그 관청들과 관련된 문화재가 지금 이제 발견되었던 것이죠. 몇 개월 전에. 덕분에 유물을 발굴하고 또 조사하고 관람하게 하느라 예정보다 진행 속도가 좀 더 늦춰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은 한 뭐 2023년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국에 가면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말씀을 드리러 이동해 볼까요? 자, 따라오세요. 자, 모두 잘 왔습니다. 자, 90년대와 2000년대 가요계를 점령하고 또 2010년대에는 예능계를 접수하더니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다크호스가 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 네, 런닝맨의 김종국. 예, 김종국 씨죠. 국가대표나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에게도 운동을 가르칠 만큼 굉장한 운동부심이 있어서 차라리 룰을 못한다고 해라. 축구를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 할 정도지요. 운동하는 것과 관련한 그런 명언들도 몇 가지 남겼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운동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오답은 있다. 라는 말을 했었죠. 사람마다 체육 조건이나 어떤 뭐 신체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조금 빌려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인생의 왕도나 또는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은가요? 목사님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왕도나 인생의 왕도나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법을 저지를 때, 뭐 지금 한국에서도 막 떠들썩한 뭐 그런 불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순간에는 뭐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삥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항상 순적함을 경험하는 우리 중구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어떤 인간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 자, 그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도 보통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일반인이니까, 뭐 말하자면 뭐 평신도니까, 뭐 그래,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뭐 불순종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자,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창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정체성이고 임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세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대략 주전 800년에서 760년 즈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가드헤벨은 신약에서 갈릴리 지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말기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이기도 했죠. 자, 니느웨는 뭐하는 곳인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국에 가서, 적대국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대국이니까 오히려 신나서 가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굉장히 머리가 잘 회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간혹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듣고 회개를 받아서 심판하시려 했다가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자, 함께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느라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멸절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 대신 회개하게 되니까 진노의 잔, 그러니까 멸절시키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돌이키신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은 누가 하든지 간에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요나 선지자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신의 말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그 적국 아수르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나마나 심판하시려던 것을 물으실 거예요. 없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요나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게 될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곳이 이제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곳으로 가게 되면, 도망하게 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나요? 완전 실패하게 되죠.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배가 난파당할 만큼의 어떤 그런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했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되었는데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 10절에서 느낄 수 있듯이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생긴 일임을 이 요나 선지자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바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함께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어두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혼자서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물론 세상의 죄악과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때때로 방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자, 그런 연유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가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나 선지자는 그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말씀의 기록들을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이 방역조치로 우리가 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상황이 좋아지고 또 이 방역조치 하는 것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풀려졌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찬미하며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주님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모든 드린 예물과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마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어여삐하게 주셔서 더욱더 주님 위에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시고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항상 순종하고 또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2, 3, go!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진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등 지고